깔끔하게 한 줄로. 처음에 다방에 갔다가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산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으로 갔어요. 첫 데이트 때요? 예. 내 삶의 첫 데이트에 대해 육하원칙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옛날 일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당신이니까. 남자친구는 2006년도 16살 중학교 3학년 때. 2001년도 고1 때였어요. 1977년 22살 때. 저랑 동갑이었던 같은 반 친구와 동갑내기 남자의 중매를 해서 나보고 만나 너무 좋은 사람이고 돈도 잘 번다고. 항상 학교에서 만나서 교복 입은 거밖에 못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복 입은 걸 봤어요. 정장을 입거나. 알록달록하는 남방에다가 그 신발은 샌들 신이었었어요. 양복 입고 와야지, 예의를 갖춰야지.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긴 청치마에다가 앞머리 막 여기까지 이렇게 일자로 해서 빗으로 빗고 약간 반윤희 그런 스타일. 얼굴 허옇고 입술도 시뻘겋해가지고 이상한 화장을 하고 나갔던 것 생머리인데 고데, 때는 고데, 고데였어요. 약간 에이브로도 넣고 그랬는데 좀 아가씨 때는 되게 날씬하고 이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나를 보고는 이제 한눈에 반한 거예요. 영화관, 돈가스 식당, 공원. 영화관, 치킨집, 놀이터. 아! 파르페 같은 거 주는 카페 있었어요. 전혀 없죠. 그때는 다방이었어요, 다방. 쌍화차, 밀크, 인삼차. 제일 가까운 영화관에 걸어가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관이 쪼그매요. 지도 나오고 의자도 지저분하고. 파스타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비빔국수라든가 칼국수. 동네 공원 산책을 했어요. 산으로 갔어요. 그때 산은 지금의 공원처럼 그런 쪽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관으로 갔어요. 여인숙이지, 여인숙. 그때 우리 시대에는 남자는 하늘이다, 여자는 땅이다. 그러니까 따랐지요. 리드 하는 대로 그냥 말 들었어요. 걔가 짜왔어요. 여기 영화 보고 밥 먹고 하자 이렇게. 뭔가 제안을 하면 아 좋아 좋아 이렇게 수동적으로 했던 것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너무 설레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고. 딱 자기 그게 짜였더라고요. 나는 근데 전혀 그것도 모르고 뭐 영화 보여준다, 뭐밥 맛있는 거 사준다, 뭐 다방에 가서 차 사준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좋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따로 나섰어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어색했어요. 걔가 무슨 말 해도 잘안 들리고 그랬었어요. 데이트가 먹혔나요? 아니요. 우리 남편하고 결혼 골인했어요. 어차피 뭔가 정해져 있잖아요. 뻔하니까. 뭐 할까? 밥 먹었으니까 뭐 할까? 그런 고민들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뾰족한 수는 없었어요. 코스가 없으면은 그막뭐 하지? 막 이러면서 뭐 할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이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24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그래도 어떻게 하면 잘 짜서 보낼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답한 게 싫어서 제가 짜요. 데이트 코스를 짠다는 것에 대한 의무감, 중압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었어요.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이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 먹으면 뭐 어딜 가지? 무얼 하지? 데이트 코스를 계속 짜다 보면은 그 코스가 중심이 되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중심이 안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의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고 한 번쯤은 그냥 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그게 행복한 일이니까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조금이라도 사랑 많이 하세요. 첫 데이트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조신해 보이고 이렇게 내숭도 떨고 그래야 되니까 좀 예쁘게 먹고 한입 먹고 이렇게 닦고 이랬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시킨 건 어때요? 일단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는 거죠. 이렇게 무등강을 쭉쭉 빨아먹고.